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락군협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또 역시나 숙제를 좀 많이 해온 게 있는데 소룡이야 뭐 그렇다 치고 얘는 일부러 최대한 레벨을 안 올리게끔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50이고요. 노가다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현이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어요 이젠. 그래가지고 격투 같은 거나 좀 올려놨습니다. 아직 그 지음 내공을 두 개가 모자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만큼 했고 격투나 조금 올렸고요.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배워서 지금 대수인 같은 걸 끼워놔서 격투 수위라도 좀 올리려고 그냥 아무거나 껴놨고요. 그 다음에 안옥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건 다 했고 지금 격투나 그나마 좀 올려둘라고 이렇게 아 격투래 검 검이나 올려둘라고 검법을 그냥 닥치는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광한범 검보를 껴놨고 222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손흥이가 좀 중요하죠. 손흥이가 이 도랑 검을 올리느라 좀 작업을 하느라 이 경공 쪽이 많이 딸립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드디어 요것들 구륙 혼동결을 다 익혔습니다. 만밍 생성검과 도검 귀진과 이 구륙 아니 왕행 천하도 요렇게 세 개를 익혔기 때문에 이따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 들찍었기 때문에 이거 찍고 경공수를 본격적으로 익혀야 될 것 같고요. 향접이도 마찬가지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격투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격투 맞을 때 좀 덜 아프게 지금은 뭐 단병 같은 거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요런 상태예요. 경공이랑 내공 높고 암기 높아져 있고 요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저거는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일단 감호를 주인공은 좀 합시다. 조례에서 정 마스터하고 있었죠. 정은 역시 초코파이. 일단 정의 요적 기선 반격이 발동하면 자신이 있는 피해를 15% 감면한다. 그리고 상현이는 6포인트씩이나 있네. 교탈 천공. 그리고 두 개 찍지 말고 어디 딴 거 팔까? 여기가 유지 유면은 이게 뭐더라? 천연염수 공격의 위협 수준을 높여서 적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을 확률을 높인다. 안되고 유쪽은 딱히 내가 이거 찍고 싶은 게 없었는데 교 유에서 그냥 넘어갈까? 유에서 정으로 팔 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지? 넘어가자. 정 갔다가 졸 가야지.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옥서도 7포인트씩이나 있네요. 동, 강, 졸 졸로 파고 왔었죠. 졸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야죠. 검사한텐 역시 졸이지. 검사라기보단 주 딜러라고 해야 되나? 주 딜러는 역시 졸이지. 졸 머리를 파고 이게 이졸 승교 체질이 20점씩이나 증가하는 원래 이런걸 먼저 찍은 다음에 레벨 올려야 개이득인데. 자 그리고 교에서 유로 파면서 옆으로 가고 있구나. 정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유에서 역시나 옆으로 가자. 옆으로 쭉 가자. 자 그 다음에 향접이는 교를 마스터해야죠. 암기러니까 교 일단 마스터해요. 교를 마스터하고 교에서 이제 어디로 뻗어나갈까. 유 오케이. 유로 일단 머리 쪽까진 파고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다시 팔로 가면서 옆으로. 자 이렇게 일단 감호 세팅도 됐고요. 자 여기서 전투를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보냐? 새로 배운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구륙혼동결인가요? 그걸 한번 써보기 위해서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하는 바로 이 장소에서 여기가 명교의 잔당들이죠. 여기서 우리 전소능 손흥이 가지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다 빠져 다 나와. 새로 배운 것 중에 특별한 거라고는 이 전소능의 구륙혼동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스택 강화 뭐 그런 쪽이고 쓰는 무공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딱히 안 써도 되고요. 백화 이런 거면 내두고 이렇게 1, 2, 4번을 바꿉시다. 아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쓰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이건 나중에 뭐 트레이너 같은 걸 켜서 보여드린다든가 막 그래야겠네요. 지금 당장 보려면 이거 못 쓰네. 일단은 그러면은 기혈이 올리는 게 있나 이 친구가? 없네. 천남새 없구나. 그러면은 한번 그냥 있어봐라. 얼마나 차나 좀 보자. 자 이렇게 있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육 혼동결. 저 호랑이가 자꾸 저렇게 해방을 놓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요거 하고 오늘은 단사평 퀘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절독비전 얻기 위해서. 얘네들이 배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음파로 빨리 파야 되니까. 호랑이가 다 잡는 거 아니겠죠? 근데 잘 모은다, 호랑이가. 어그로 탱커. 그런 느낌이네. 딴딴따란. 자, 요런 애들은 가만있고. 안옥서도 가만있고. 백화여론감 한번 날려주고 싶다. 아, 여기, 저기다 만천하우드 한번 딱 뿌려주면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참고. 자, 손흥이가, 아, 쓸 수 있네요. 일단, 대기를 타거나 그러면은 가능은 하네. 요게 보니까 1인적이에요, 1인. 1인 요 범위, 그리고 요게 부채꼴, 요게 직선이거든요. 직선 요 정도고, 부채꼴은 요 정도고. 그래서 한번 가서, 전 요거부터 써볼게요. 이 왕행 천하도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도네요. 이건 도고, 이건 검이고, 이거는 도검이라서 이걸 쓰려면 일단 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끼고 있는 거 강화하면 되겠죠? 2탄 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지금 도는 그나마 나을 거예요. 아니다, 검이 그나마 나을 거예요. 도는 별로 아닌가? 반대인가? 헷갈리네. 저도 이 전투 끝나고 봐봐야겠습니다. 지금 검도를 끼고 있긴 한데 아마 하나 강화가 안 된 거라서 70짜리 거예요. 하나는 그 무곡비설이라서 길이 좀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낮을 거라. 아,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공의 극성 초식이 아닌지라 저거는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일 높은 초식이 아닙니다. 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자, 다시 손흥이. 요번에는 요거 만민생성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겁나 짧어. 뭐라 좀 익혀야겠어. 요런 느낌. 약간 그 장군보의 그냥 기본 초식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예,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제일 핵심이 될 거예요. 딜이 제일 높은 무공일 거예요. 현재 계속 쓰지 않고 있는 거 마지막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했다시피 검도라서 지금은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딜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 자, 그래서 요번에 요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검 귀진. 기력 겁나 먹는다. 요런 느낌. 근데도 4000 나오네요. 딜 겁나 높네. 굉장히 높긴 하네요. 이게 저번에 그 바로 120짜리 검법 120, 도법 120이 필요했던 바로 그 무공이 저겁니다. 저렇게나 강합니다. 템 세팅을 제대로 맞추면은 한 5000까지 뜨고 막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손흥인 저 작업을 하느라 경공이 너무 딸려서 경공을 빨리빨리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공을 익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투 끝나면 자동 전투가 되면서 자동 저장이 되고. 됐어. 방금 전투로 인해서 찍을 수 있는 게 몇 개 생겼을 것 같은데. 도검 수위를 더 올렸고요. 자, 이러면 이제 손흥이는 아까 말했던 대로 경공을 익혀야겠습니다. 근데 다 익힌 거야 이게 설마? 대선 탐지 말고는 다 익혔나 보네. 대선 탐지 그럼. 그리고 여망 투령. 옥선은 됐고 상현이도 됐고. 오케이, 얘는 뭐 올리든 말든 이 친구는 오히려 지금 최대한 성장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룡이 같은 경우는 올리든 말든 그냥 경험치 허투루 버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제가 전투할 때 좀 쓸만한 무공 잘 안 쓰고 쓰던 것만 쓰든가 아니면 막 되게 효율 나쁜 것들을 쓰잖아요. 예, 그런 거는 단지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빡빡하게 막 효율 중시해서 좋은 것만 쓰고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백화여론검 같은 경우는 지금 극음이 아닌 상태라서 기혈을 먹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제가 되게 자주 쓰잖아 멋있다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효율을 중시했었더라면은 지금 모국 세트가 4개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원이 다 손풍검을 배워가지고 썼을 겁니다 아마. 진짜 효율만 생각을 했었더라면은 그랬을 건데 저는 딱히 그렇게 게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재미, 멋, 그냥 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슨
진짜 효율 좋고 가성비 좋고 그런 무공을 쓰고 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그냥 뭐 질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겜러. 자, 아무튼 단사평을 만나러 대연진 해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진. 그쵸, 예. 무곡 세트가 지금 4개인데 효율 따졌으면은 그냥 송풍군단을 만들었죠. 전원이 그냥 끝나지 않는 공격을 계속 퍼붓는 그런 상태 됐었겠죠? 맞아. 전투 끝나고 본다 했었는데 자, 보면 이게 무곡비설이 검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백구가 도예요. 그래서 검도를 맞추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강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쌍검 같은 경우는 그... 이 무기 효율을 두 개가 둘 다 동시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검 무공을 쓸 때? 근데 이거는 도검 같은 경우는 아마 쌍검이랑 마찬가지라서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된다 치면은 여기서 2 빨고 여기서 3을 빨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강화해서 그 무곡 같은 거 박으면은 4가 되고 그래서 그게 과연 진짜로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가서 단사평 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연진 무기점은 어디 있었지? 내가 대연진에서는 무기점을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온 김에 한번 저거를 강화해볼까 하는데 제가 대연진에서 강화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무기점은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하점주 이런데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육점 철철천한테 가서 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런데 중에 어딘가일 텐데 무기점이 어딜까 이 마을 모르겠다. 딴 데 갔다 오겠습니다. 편한 데로 갔다 오겠습니다. 편한 데는 역시 장인초인이죠. 딱 이름부터가 그 처녀 있어요? 아, 진짜? 만나봐야겠다. 진짜 있어요? 그 둘 말하는 거 맞죠, 소녀?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벗어야죠. 아주 좋군. 하고 손흥이 무기를 벗습니다. 백구 하얀 마음 백구 여기서 보강 백구 여깄다. 백구를 피해 극상으로 만들었을 때 235까지 올라갔는데 한철과 적동이 필요한데 하필 둘 다 잘 있네요. 매우 좋습니다. 강화를 시켰고 이제 이 진백구에다가 진백구 여기다가 모국을 박으면은 기본이 3점 옵션인데 여기서 추가가 돼가지고 4점이 된다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게 쌍으로 뜨는 것인가. 여깄다 무곡 감소구나 이건 30% 하나밖에 없어 조금 아까운 느낌이긴 한데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되면은 30%로 1점 25% 3점이 되고 거기다 쌍검수를 쓸 때 다른 옵션도 이것까지 같이 뜬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실현이 되면은 손해의 같은 경우는 쌍검수를 쓸 때는 진짜 그냥 무한흡수가 된다는 건데 기력이 저게 가능할까 과연? 근데 애초에 쌍검이 기열이 정말 높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효율을 좀 크게 보긴 힘들 것 같고 아마 잠깐만요 저 두 번째 거 4짜리 이게 도죠. 도를 좀 그나마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도 검은 그냥 이것만 받으니까 도가 그나마 이게 4점까지 가능성 있고 그리고 쌍으로 쓸 때는 최대 몇 점이죠? 최대 6점 6점을 빨아들이네. 저게 될까? 자, 아무튼 대연진 다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진, 소연진, 중연진 이 중에서 대연진 아무튼 여기에 있네요 진짜? 오 있네? 어떻게 됐어 니네 그 다음에 저희 자매 대화를 방해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셨네요. 뭐야? 니들이 죽인 거 아니야? 형부의 비상금 얘네들이 말하는 퀘스트를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뭔가 볼 수 있을까? 탑 아래 이웃집 대랑네 못 믿겠다 수작질이다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하냐 형부의 숨겨진 비상금이 어딘지 알려줄 수도 있다.
모르겠다. 자, 가봅시다. 저거는 뭐 그냥 이 대현지 퀘스트들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긴 할 것 같아요. 아쉽구만. 아, 이미 죽은 애는 노관심이라고? 죽은 줄도 모를 테니까 아무래도. 자, 그래서 진짜 간만에 싸평이네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싸평이랑 자완이를 안 받고 진행을 하면서 절톡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 멤버를 안 빼고 진행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멤버 그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되면 좋겠는데. 자, 세이브. 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 잘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으악! 무슨 소리지? 자객이다! 자객이다! 창문을 보호하라! 자객! 단형! 동방형!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가 있구나! 오랜만이네 하백작. 되게 오랜만이네. 저 묘족 소전은 역시 남조 양씨와 한패였다. 노가를 너무 원망하지 말라. 양랑이 매일 밤낮으로 당신의 머리를 원하니까 노가가 그를 대신해서 가지러 오는 게 당연하잖냐. 그가 기뻐할 테니까. 단시평. 오늘 노가도 단단히 준비를 했다. 받아. 봐라. 양랑을 대신해서 노가가 데려온 이 많은 조력자들. 노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천체의 묘족도 양씨의 폭정에 시달렸을 텐데 어째 당신은 그 악인 악행을 도와 동포를 해야 하는 건가? 노가는 노가의 양랑밖에 모른다. 다른 녀석은 알 게 뭐냐? 그녀의 대답을 보아 남조왕의 부하 같지 않다. 양랑이란 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짐작하는 바가 있다. 옥부에 부탁한 병만 언제 도착하겠냐? 전녀를 이미 보내놨으니까 대현진을 직결하는데 일각 정도 소요될 것이다. 동가라, 무예는 아직 기억하고 있냐? 걱정 마십시오. 다큰 남자 두 분이서 무엇을 그렇게 정답게 속삭이시나요? 이 노가도 좀 끼워주시지. 이 정도 인원으로 단사평에 머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착각하신 거요. 라면서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하백작 오랜만에 보네요. 단연히 놈들에게 죽게 나서서 안 된다. 그럼 모든 게 끝장이다. 라고 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제 수왕은 하도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진야우권 껴놓고 이제 쓸 수 있을 테니까 바로 못 쓰지만 아마 한 턴 지나면은 한 턴 모으다가 지나면 쓸 수 있을 겁니다. 시야가 왜 이래? 이거 지금 전기지인 끼고 있나? 이렇게 하고 쉬면은 다음 턴에 쓸 수 있을 테고. 아, 자꾸 이쪽으로 빠진다 뷰가. 백작이. 자, 백화 요란 검. 아, 너무 짧아 진짜. 이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그 할배가 와가지고 무공 줄 거 아니에요. 그 무공을 익히면은 범위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감호로 올리는 게 낫겠지? 안 닿지. 조금만 가서 암기. 와, 거의 뭐 4000D 기가 막히게 잘 뜨네. 여기서 와, 이동 조금 했다고 못 쓰네. 얘 빨리 레벨이랑 기열 올리는 작업을 좀 어떻게 해야겠다. 아, 너무 약하다. 저게 자완이로 썼을 땐 그렇게 높았는데 저렇게 허접 나부랭이였으니까. 어, 뭐야, 아군이잖아. 아, 나 때리러 왔는데 때리기 갑자기 없어졌네. 시사 독혈공! 어우, 이것도 제일 좋다. 지금 초상현 자체가 딜이 되게 높아졌네. 어우, 단사평 쓰레기다. 딸랑 두 개 있어? 너 그동안 무공 수련 안 하고 뭐했어? 그러고 보니까 얘 칼은 있나? 칼 껴져 있는 상태인가? 껴져 있으면 훔쳐야겠다. 와, 이거 흑인들 무공 되게 화려하네. 뭔지 좀 볼까? 음풍. 어, 음풍도. 야, 이거는 아마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아 보인다. 지음 소음이네. 음이네 일단. 도법이고. 음풍도. 이름도 멋있네. 음풍. 음란한 바람. 자, 이렇게 돼서 전투가 끝났고 황금 낙엽 두 개를 받았고요. 젠장, 허점을 찾을 수 없다.
정말 완강하시다. 이 노가를 가볍게 여겨서 양랑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순순히 잡혀줄 수 없냐? 가볍게 듣지 마시오. 양씨에게는 도의가 없고 소저에게는 소저는 묘인이니까 응당 동포의 구원을 업으로 삼아 남조국에 대항해야 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왜 상대편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노가에게는 양랑밖에 없다. 묘족 같은 거 이제 노가에게는 일말의 관심조차 없다. 묘족이 묘족의 일말의 관심조차 없다니. 먼 곳에서 병마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아군이 이제 도착을 하고 있다. 목포 쪽에서 병마가 오고 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하게 되는데 노리던 보물은 손에 넣지 못했으니까 작은 벌레라도 가지고 돌아온다 라는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이요? 누굴 잡은 거요? 이렇게 총명한데 어디 한번 알아맞혀보지 그래요? 잠깐! 장군, 사량 장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량? 설마 그 묘족 여자가 말한 게 자네들이 사량 장군을 본 게 언제였나? 그러니까 동생이 잡혀갔다 그거죠. 도적들과 전투를 벌이시다가 그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쫓다가 못 따라갔다. 도적들이 계략에 걸려든 것 같다. 사량. 아 저것은 장군 지원이 늦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군대가 왔고 아니네 자네들이 어찌 알았겠는가 라면서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주게. 네 속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양천이다. 묘녀와 따르는 양랑은 양천이다. 그 묘녀는 양천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 양천이의 부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천이는 본래부터 겉과 속이 다르고 구밀복검 불택수단하는 자다. 이 묘족 소저를 데리고 몇 마디 말로 현혹해서 그릇된 길로 끌어들였다고 한들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놈이다. 말을 잘하는 간악한 놈이다 라는 말이고 아마 양천령이 그 왕이었고 양천이가 그 동생이었죠? 그 문제의 답은 이 낭소형패는 그러니까 불사루다 라는 말이죠. 같은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 서선생도 이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 하도 낙서 그것이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까? 십중팔구 틀림없다 봅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렸기에 제일 중요한 일은 빨리 단락형과 협조하여 단사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맙소. 카라, 당신과 별도로 나 도동방형과 그 묘녀 행방을 추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역시나 한 명을 빼고 단사평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뿐더러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꼭 같이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수 저택 주위를 철저히 수색하여 도적의 감시나 침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 묘녀의 행방을 물어보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낮에는 그곳에 가서 정보를 수집할 가치가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동부로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합니다. 천서 이곳에 있을까? 근데 이거를 단사평 루트를 하는 김에 단사평으로 그 용맥 신검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안 될라나? 오래 걸리겠지 아마? 자 그래서 단사평과 함께 찻집 북으로 가서 정보를 조사한다 인데 결국엔 여기서 아쉽지만 한 명을 잠깐 빼야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양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자 초몽각을 다시 가서 받으면 된다고 말이죠. 사평이를 다시 받고 일행에 합류. 자 사평이 뭐 있나? 아 없네. 홀딱 뺏겨놨네. 아무것도 없어. 단가 지결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엔 탁월 무공이죠. 탁월이면은 비범의 제일 아니 비범의 한 단계 아래 단계라서 아주 높은 등급이긴 한데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 고로한 무공. 예전에 여기 안 열렸었는데 왜 안 열렸었지? 자 찻집 부근에 가서 조사해보자. 찻집 용맥 빔샤벨. 아 맞아요 협풍 때는 용맥 신건 진짜 개멋있었어. 그건 인정. 설마 밤엔 안되나? 지금은 폐점 중이다. 다음에 또 와라. 단순 찻집일 뿐인데 사람이 지키고 있다. 자, 찻집 근처에서 조사해보자 라는 퀘스트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아침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밤인 것 같고 정보를 조사하자.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자. 아침이 되고 다시 정보를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하다가 단사평 루트를 다 못 끝내고 만약에 끝난다 아니면은 일부러 다른 걸 중간에 잠깐 한다든가 뭐 화옥년 쪽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평이를 제가 따로 숙제로 좀 키워와서
아마 제가 알기론 조건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단가죽 무공을 다 익힌 다음에 단사평을 특정 이상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조각상들을 동상이었죠. 그 동상들을 다 접촉을 하면은 얻는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정확한 조건을 좀 봐둬야겠습니다. 봐두고 제가 숙제로 해올 수 있으면은 한번 해서 용맥신검을 한번 보는 쪽으로. 협풍 때는 진짜 오지게 멋있었으니까 요번에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진 모르겠고. 자, 아침이 돼서 정보를 다시 모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 필요 없소. 현지인 같지 않다. 강호인들은 필요 없고, 보세순 내 레시피를 기다리고 있고, 면가게 주인이고, 아, 여기서 나온다. 그 이옥상 이사장 말인데,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 자네는 알고 있나? 어떻게 1년 이내에 장사를 그렇게 크게 키울 수 있었을까? 정목 차장의 점주지 않습니까? 관두세.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 찻집이 너무 빨리 큰게 이상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범상치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근데 뭔가 대단한 정보는 없네. 정보가 맞긴 맞는데, 얘네들은 아마, 아, 얘네들이 정보를 주는구나. 이 근방에 묘녀가 출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동부 사람들이 묘종 여자 행방을 알아보고 다닌다던데, 수상쩍게 기웃거린 것이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호숫가? 대연진 서쪽 산 중에 호숫가? 아마 이 묘녀인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가보면 딴 사람이죠. 스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다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가보면은 드디어 자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자완이는, 아니,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걸 하려면 두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난 그게 걱정이네. 저 하렘 3인방 중에 한 명이라도 빼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가는 김에 이거 좀 처리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옥년 쪽. 환우이, 듣자하니 청목 차장의 차도 강탈당했다고 하던데. 그게 뭐 어떻다고? 윤인 형이 실종됐는데, 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최근에 하루가 멀다고 상품을 강탈당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너희 화가마방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옆가에 약 올리는 건 긋지 마시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지훈 씨를 비를 닮았습니다. 정말 사람 속상하게 만드는군. 난 진심으로 널 걱정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 도련님은 널 걱정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드셔. 라고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꼬시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역해를 꼬시고 있는 역가마방의 장남. 내가 그를 저주하려는 건 아니다만 단념할 때가 되었다고. 화웅현 백부님은 자기 아들을 곧장 포기하시지 않더냐. 호탕하도다, 시원스럽도다. 늘 오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깥에 돌기라도 하면 그리 좋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우리 도련님을 걱정하는 게 낫다. 대현진의 양대 마방이 사돈관계를 맺는다라. 그거 정말 멋진 일이다. 미친 소리만 짓거리는구나. 사는 게 귀찮아진 모양이야. 내게 손찌검을 하려 할 줄이야. 정말지 내 속을 후벼 파는군. 아름다운 아가씨가 내 앞에서 희롱나오고 있을 때 용감해 나설 줄은 모르는 거야?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디 있는데 난왜안 보이지? 라고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저렇게 츤데레식으로. 남자 쓸모 없는지 있는지 시험해봐야 알지. 라고 이렇게 전투가 됐습니다. 아하, 주인공을 잠깐 빼고. 그거 좋네요. 예. 주인공을 잠깐 빼고 하고 싶다 진짜. 아우, 딜 진짜 쩔어. 대현진 쪽 루트는 보통 이제 초반 퀘스트라서 데미지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네요. 백파요란 건? 아, 역시 너무 화려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잠깐 봐둬야겠다. 도가 이거지. 이걸 주로 좀 많이 쓰자. 아, 백화요란검에 비해서 저런 무공은 너무, 너무 뭔가 그냥 약간 이동 무공 같은? 간에 기별이 안 가네. 자, 이렇게 파티원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라서 거의 뭐 최종 단계에 돌입해 있는 그런 수준이라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돼서 간단하게 끝났고, 구해줬고, 네가 화가마방 대가도의 딸이냐? 그래서 뭐,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디 갔는지 알고 있냐?
안 그래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어딘지 아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 무례한들 쫓아내줬는데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냐? 솜씨는 괜찮은 셈이니까 일을 돕도록 해라. 내가 그를 보러 가는 길에 널 데려가는 걸 고려해 볼 테니까 내 일을 해달라. 뭘 도와주면 되는데? 매사냥꾼 부락으로 가서 그쪽에 도착하면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 근데 자리가 없다. 설마?